네, 옷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술 시간이죠. 주말을 보내고 또 월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김선인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아, 예, 주말은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바쁘게 좀 보냈습니다. 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닌가요? 오늘 메이크업을 되게 예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지원 전문가님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잘 안 보내신 것 같은데. 왜요? 네? 왜요? 아니요,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잘 보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으니까 오늘도 힘차게 또 주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티그룹 증권 삼성 SDI 매도 목표가 48만 원. 팔아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글로벌 IB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이 삼성 SDI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급선회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 박차를 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목표가도 9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4만 4천 주에 이르는 매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가도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될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두 분 다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네, 먼저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이게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가끔씩 이런 보고서를 국내 이제 대기업들한테 던져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사고 싶냐고. 이런 좀 뉘앙스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삼성 SDI가 문제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가운데 투자 금액이 제일 적어요. 삼성 SDI가 가장 적은 금액을 가지고 현재 좀 배터리 사업을 좀 투자하고 있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제 각형 배터리하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같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각형 배터리 자체의 점유율 자체가 크게 높진 않고 또 하나 중국 쪽으로 해서 또 대부분 또 이제 물량이 또 뺏기고 있는 또 그런 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에 많이 쓰여지지만 뭐 LG 엔솔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주력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치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자면 뭐 저기 청소기 같은 이런 제품들이나 여타 같은 제품들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선 가장 매출을 올리는 것은 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또 자동차 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SDI가 조금 이런 시티 증권의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영향을 좀 받긴 하는 건데 사실 너무 이거를 짧게 보지는 마시고 좀 그래도 삼성에서 저는 이 종목을 이대로 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세울 것 같고 삼성전자가 액면가를 내렸듯이 삼성 SDI 액면가 5,000원인 네, 현재 상황인데 이것도 조금 분할을 통해서 조금 개인 주주들이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적도 당장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꺾이는 수준은 아니에요. 실적 자체가 1분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2분기까지 이어가지고 쭉 갈 수 있고 다만 시티증권에서 이거를 이제 거의 뭐 매도 보고서인데 그냥 단순하게 그 각형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좀 많이 꺾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불안감으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삼성 SDI 각형 배터리의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크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전에 나왔던 소식이지만 폭스바겐 그룹도 유럽차 전체에서의 각형 배터리 2030년까지 해서 한 80-90%까지 끌어올린다고 또 하잖아요. 그래 저래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원통형 쪽으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 각형 배터리 또 삼성 SDI 원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적응할 수 있고 또 매출 부분에 있어서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티증권의 보고서는 좀 단기적인 좀 기회에 불과하다. 오히려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관심을 갖고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좀 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외국인들이 팔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때 네. 아직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거래량 대비해서 네. 좀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알록달록해요. 매수 흐름 자체가. 그래서 딱히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정말 악재가 있다면 오늘 외인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JP모건 쪽에서
6만 4천 주가량, 4만 7천 주가량 총 매도하는 게 순 매도 금액이 한 4만 2천 주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외인들이 이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심각했다면 몇십만 주 이상 거래량 터지면서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티 증권에서만 보는 그런 가격적인 측면인 거지, 그래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밀린다면 매수 기회를 보시고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좋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뭐 대규모의 투자에서 배터리는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저는 SDI 갑자기 액면 분할하면서 뭐 무상증자 같은 걸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액면 분할밖에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통해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한다면 주주들의 또 입장은 어떨까요? 주가가 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적인 내용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외인들이 괴롭힌다면 삼성에서 방어적 내용 나오고 삼성 SDI에서 대규모 투자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저번에 LG 엔솔 말씀하실 때 네. 삼성 SDI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X를 드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 삼성 SDI가 밀렸던 부분들이 그 시티뱅크에서 매도 리포트 반토막, 목표가 반토막으로 해서 났는데, 아니, 외국계들 왜 저러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오늘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 시티그룹에서 일단은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거하고, BMW 쪽에 이 배터리 공급이 CATL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 소식도 좀 전해졌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게 두 가지가 악재로 엮이면서 장중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 배터리 3사 쪽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삼성 SDI예요. LG 쪽이나 SK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캐파를 공격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 쪽은 수익성 위주로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서 밸류로 보게 되면 사실 삼성이 제일 싸요. SK나 LG나 밸류가 PER 100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0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자재료 쪽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수익성 위주의 이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쪽에 있어서 연구를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삼성이 뭐 어떤 신문 기사를 좀 보고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사실 있어. 예전에 이 휴대폰 배터리 폭발 사고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사실 삼성, 그러니까 루머지만 삼성 SDI의 2차 전지 사업부를 뭐 매각한다, 뭐 매각할 거다라는 그런 루머도 사실 좀 돌기는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좀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뭐 굳이 전고체 쪽에 있어서 투자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루머일 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리포트로 인해서 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은 좁은 박스 권역에서 뭐 한 50만 원대 중반, 55만 원에서 뭐 한 63만 원 요 정도 대의 박스권의 진행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개인 입장에서 네. 그럼 지금 삼성 SDI를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지금? 개인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사셔도 되죠. 지금요? 네. 얼마나 가져가실 거예요? 네? 기간?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장기적으로. 스타일이라. 네. 그러면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떨어질 때마다 네. 사시는 걸로 하죠. 떨어질 때마다요? 2개월만. 2개월만? 네네. 왜냐하면 실적을 짧게 보면 안 되고 네.
연말까지 실적은 보셔야 돼요. 네. 그냥 너무 무턱대고 이거를 살 수는 없는 종목이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판단은 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하시고 한 2개월 정도 보시고 매수 대응하신 이후에 연말까지 보시면 돼요. 2개월을 보시라는 이유는 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기에 이어서 또 보고서가 나오면 그 증권사들의 목표가 자체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반기를 보면서 연말까지 보신다면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를 본다라면 저는 중립? 중립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수가 완전히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 관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립으로 좀 말씀드린 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좋아요. 분할로 매수해도 네. 좋지만 한 번쯤은 끊어낼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박스권에 있었던 65만 원짜리 때가 단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뭐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그리고 나서 다음을 좀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냥 무작정 나는 분할로 매수해서 1년 동안 버틸 거야. 안 팔고 버틸 거야 라고 한다라면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구간에선. 네네. 물론 실적이 좋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의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급등하는 우선주, 지금 담아도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뭐 우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배당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 순환매의 끝자락에서는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쪽이 우선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 지금 담아도 될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주 지금 담자. 하나, 둘, 셋.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네, 사실 우선주 담아도 되나요? 이게 좀 고민스러웠어요. 왜요?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걸 너무 급하게 좀 대응을 하면은 이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문제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게 우선주거든요. 맞아요. 대응을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제가 걱정했던 거였는데 근데 어찌됐든 오늘 뭐 LG도 그렇지만 관련해서 같이 다 같이 오르기도 하고 손주도 급등 나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은 나와요. 그간에 원치도 바닥이 없고 그리고 연말 또 뭐 배당 노린다면 또 우선주 보자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배당주 살 때 현재 구간 때도 가장 괜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긴 한데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주를 보실 때 저는 항상 같이 보는 게 이제 뭐 대형주의 대장격인 또 지주사도 같이 좀 꼭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LG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8%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서 이슈들이 같이 좀 나와주면서 뭐 다 같이 올라가주고 있어요. 그에 따라 LG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보자면은 제가 주목하는 업종을 좀 종목을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좀 CJ를 좀 보고 있기는 해요. 네, 엔터주 쪽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CJ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6%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거의 좀 바닥에서의 분위기 전환. 그러니까 우선주는 약간 좀 이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본 이제 깔려있는 뭐 종목들, LG를 말씀드려보자면은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디스플레이, 뭐 이노텍 등등등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흐름이 우선 선 반영되는 게 좀 지주사 종목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주들이 좀 더 가볍게 좀 움직이긴 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걱정은 이거예요. 뭐 CJ라는 종목 굉장히 큰 회사지만 CJ 우선주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되고 있는 수량은 620주 네, 밖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답답하긴 하지만 이거를 매수를 잘 한다고 쳤을 때 급등을 했을 경우에나 매도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힘든 상황을 좀 연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은 좀 차분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나마 뭐 오늘 LG 같은 경우는 2만 주 이상 거래가 좀 되면서 좀 매도하기 좀 편한 그런 또 구간이 오긴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연말까지의
배당 포지션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의 대응은 꼭 필요하다. 다만 완전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만 우선주를 보셔야 되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전 절대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만 꼭 대응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릴 때 담아두신다면 수익도 괜찮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천드리는 것은 CJ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옛날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본주를 살 때 우선주도 같이 사면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가요? 네? 비밀이에요. 근데 약간 그래요? 적금식으로 네. 그냥 살 때 하나하나 같이 담으면 네. 나중에 뭐 배당이라는 수익률도 있잖아요. 배당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배당이 네. 좋아하는데 본주랑 같이 산다. 네. 좀 안전한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뭔가. 차라리 그냥 우선주 사시면 되지. 그래도 이제 본주랑 우선주랑 같이 사면 뭔가 쌍쌍 같이 이제 같이 빠지면 둘 다 죽어요. 빠지면 둘 다 죽어요. 뭐라도 그럼에도? 하나는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라면 우선주를 지금 이제 제가 X를 한 이유는 요즘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보게 된 뭐 하나솔루션 우선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이슈가 생기면서 하나솔루션이 상승을 하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럼 우선주를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주보다 배당을 조금 더 준다. 맞아요. 그 부분들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웃긴 건 하나솔루션이 배당을 얼마나 줬을까 우선주가 달랑 50원 더 줬어요. 달랑 50원. 보통주는 200원. 네, 보통주는 200원. 우선주는 50원 올려서 250원. 이러니까 승계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당은 쥐꼬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왜 배당을 이거밖에 안 하는지를 전 당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LG 같은 경우 오늘 LG 우선주 같은 경우도 네. 좋은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LG 우선주 같은 경우 배당을 주게 되면 2,800원씩 줘요. 2,850원. 배당도 보게 되면 4%가 좀 넘어요. 근데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팔 때 정말 힘들어요. 거래량이 왜요? 급감을 해버리니까 이게 매도하기가 좀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난 치고 빠질 거야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적으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주식으로 적금 넣으세요라고 하면서 얘기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삼성증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저번에. 네. 삼성증권을 왜 삼성증권을 얘기하냐면 삼성증권은 우선주가 없어요.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 삼성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증권주를 뭐 증권 우선주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도 있어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작년에 나온 게 6,200원이에요. 거의 10%의 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이 안 좋은데 증권주를 왜 사?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코로나 때 은행주 시장 안 좋을 때 은행주를 왜 샀을까요? 시장 계속 빠지는데 안 좋게 되면 안 좋다가도 올라가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런 종목군들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슈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쪽에 있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겠다라는 얘기를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화학주를 사야 돼요. 화학주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학주 중에 볼 수 있는 거 배당 많이 주는 애가 금호석이 우선주예요. 작년에 1,050원 줬어요. 근데 주가 97,000원이에요. 배당 1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배당까지 염두를 해둔다라면 이런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하나솔루션 그 승계 친화적인 그 기업 빠져나가기도 힘든 그런 종목을 매수를 위 고점권에서 매수를 해갖고 물려있으면 마음고생 심하단 말이에요. 배당도 쥐꼴인데 그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기업들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의미 때문에 X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네, 근데 유튜브 댓글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 실적 별로라던데? 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네네. 실적이 하향 조정되죠. 네. 그러면 배당은 떨어질 거예요. 배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증시가 계속 안 좋아질까요? 계속? 언젠가 좋아지겠죠? 언젠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있으면 좋을 때 있고 좋을 때 있으면 안 좋아질 때 있고 사이클을 그리면서 갑니다.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는데 네. 그럼 실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배당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애시당초에 삼성증권이나 그 한국금융지주 우선주를 그냥 다 세리 박으세요, 박으세요라는 얘기는 안 있을 거 아는 말이에요. 네. 뭐냐면 적금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적금이라는 것 자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어넣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년 12달 조금씩 조금씩 매수라면 올라갈 때 매수할 때 있고 떨어질 때 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세요.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넣는 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지수가 밀리고 뭐가 그래 증권주가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 배당 수익률보다는 평균보다는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관점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부분들은 아니죠.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시 돌아서는 그런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증권주로 넘어갔어요. 네. 네, 오늘 분석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분의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어드바이저의 종목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종목 가기 전에 AS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증권 AS를 좀 해볼게요. 지난 20일에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보시면 최고가 기준으로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네. 이건 네. 이건 수익률 이걸 논하는 그런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금 넣듯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주식 모으고 있어요. 근데 37,000원 이하에서만 제가 사자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얼마 저 체결 못 됐어요. 체결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냥 가지고 있고 올라가면 저는 안 사요. 올라가면 왜냐하면 시장이 저는 완연하게 바닥이 나왔다 대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엔 전 다시 되밀릴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 저는 조금씩 적금 넣듯이 살 거예요.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약간 수익 중이긴 한데 나는 길게 네.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라면 네. 저기 좀 4만 원 언저리 올라가 60일선 저항 자리 때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챙겨놓고 다시 밀릴 때 많이 깊숙하게 밀리면 그때 좀 다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종목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재 쪽 관련주를 좀 들고 왔어요. 네. 사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게 피크를 쳤을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종목이죠? 적어도 쌍봉을 좀 칠 것 같은데 네. 저는 한국석유라는 기업을 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져온 이유가 일단 1분기 때의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원자재 가격을 일단은 혼자 독단적으로 감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이 화면에 좀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최고의 이익을 좀 기록하고 있고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연 기준으로만 봐도 매출액이 꾸준하게 20년 이후로 꾀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추이 자체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세 개의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사업부가 있고 그다음에 합성수지 사업부 있고 케미칼 사업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 이 전 사업부가 고른 매출 성장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친환경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기용제를 좀 재생하는 뭐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공장을 좀 증설을 했어요. 증설을 했는데 이 기업에서 바로 이제 5월 동안에 테스트를 하고 2분기 때부터 가동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계약을 맺었어요. 고객사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 인식이 바로 이제 2분기 말이니까 2분기 말에부터 시작이 매출을 잡히기 시작하면 3분기 때부터 아마 매출이 좀 잡히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의 투자 포인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 네. WTI 유가 차트예요.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에 지금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요거 한번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쌍봉 형태의 모습을 보이든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원유 증산에 대한 얘기나 이런 부분들 당분간 뭐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117불 자리대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유가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는 순환매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적으로 곡물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쏙 들어갔다가 다시 꿈틀꿈틀거리니까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원유 이쪽의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16,15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21선 꺾여 있어요. 고개 숙여서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16,000원 이하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00원 이하에서부터 15,000원 정도 때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그냥 약 한 2만원 언저리 2만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한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훈 어드바이저의 종목 바로 한국석유였습니다. 우리 정재훈 전문가와 조금 더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오늘 종목 AS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난 24일에 제시를 하셨던 HMM 최고가 기준으로 7.8%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떨어지고 네. 있는데 AS 네. 하기가 네. 아니 뭐 어떤 뭐 괜찮긴 한데 우선 보유하고 가시고 아직 팔 때 절대 아니니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AS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송 저희 컨셉 자체도 이거에 대형주 위주로 제가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MM 좀 더 보고 나중에 좀 더 많이 올랐을 때 그때도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 네. 사실 뭐 좋은 종목들 굉장히 좀 많고 한데 비슷한 업종으로 지난주에서 또 갖고 왔어요. 아시아나항공을 갖고 왔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도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주는 흐름에서 대응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너무 급등하는 종목 따라 들어가시면 또 대응 자체가 힘드시니까 바닥에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본이 2년 만에 외국인 관광의 입국을 좀 허가하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일본에 놀러 가기가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도 같이 좀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유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진짜 항공료가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 때 예를 들자면 일본에 가는 비행기 표값이 뭐 40만 원, 50만 원대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 두 배 이상으로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2분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뭐 운임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가는 것 같긴 하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수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편한 종목이 또 항공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제한적이고 개인이 매수에 집중한 종목에서 이런 실적이 돌아오는 종목들은 조만간 기관들과 외인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제가 19,000원 아래로 오늘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조금 싸게 잡아보도록 하고 목표가 1차로 23,000원 그리고 2차로 28,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는 17,900원 라인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조금 관심있게 17,500원입니다. 가능한 한 관심있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짧게나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리오프닝 수혜주, 바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와 시장 전략 조금 더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 2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에서는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1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